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거 보여주고 내가 받으니까 어때요? 이렇게까지 이쁘지 않지요? 당연합니다. 왜? 아, 이거 묵혀야지. 나처럼 허벅지를 송곳으로 겨울 두번 하얀 눈두번올 때까지 찔러 보세요. 자, 오늘은 핑클 루비를 이렇게 제가 첫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자, 이렇게 8종 세트를 오늘 구독자님하고 나하고 반반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번 영상은, 자, 사진 찍으셔요. 48번 소인재 금 8종 세트. 사실은 이 8종은 그닥 비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할인을 해서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왜요? 왜요? 나 유튜브에 나는 농부다. 사실은 한국 농업방송 예,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282회에 제가 출연을 했잖아요. 그 기념으로 구독자님들께 조금 내가 들라모도 우리 이화랜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유튜브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왜 흑사장님, 흑이 진짜 좋다고 흑만 찾어. 다육이요? 아, 이거 다육이도 찾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번 영상은 자, 핑클루비 포함되어 있는 48번 소인재 금 8종 세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세상에 이런 거요. 그다지 크지 않고 아주 소주잔만한 종잣포트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7.5cm 포트, 9cm 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 소인재 금. 제가 20년도에 이제 그 다육맘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요 정도 아이가 4, 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놨다 갖고 싶은데 못 사고 갖고 싶은데 못 사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사줬어요. 선물로.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있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소인재 금이에요. 복류는 전체적으로 금 발현이 좋은 아이를 복륜이라 하는데 요 아이는 복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티가 잘잘잘잘 흐르는 소인재 금 현재 매장에서 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에게 만 원짜리를 얼마에 파는 거야? 전체 다 합하면 8만 원이 나와서 구독자님이 4만 원인데 내가 택배비를 내라고 해요. 왜? 4만 4천 원 결제하잖아요. 그럼 내가 5천 원짜리 쑥쑥이 하나 드리려고. 구독자님이 이익이잖아요. 4천 원 내고 나는 5천 원 들고. 그래서 천 원이라도 내가 더 드려야지. 왜냐면 워낙 단가가 조금 저렴한 아이들이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8개로 제가 4만 원으로 나왔느니 딱 5천 원이에요. 그럼 뭐 소인재금 같은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로잘리나는 진짜 로잘리나는 매장에서 많이 판매가 돼요. 이 아이는 제가 젤리처럼 굳힌 아이와 볼로처럼 키운 아이 두 아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이 나는 젤리처럼 굳히겠다 그러면 지금 9cm보다 포트를 조금 작게 쓰고 나는 키우겠다 그러면 9cm보다 큰 화분에 심어 주길 바래요. 로잘리나 현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피 뷰티는 우리 그 이화랜드 밭에 보면 무진장 많습니다. 입고지에서 나옵니다. 현재 매장에서 10,000원에 판매하는 아이인데 조금 작을 수 있으나 아이고 키워봐요 얼마나 이쁜지. 자, 그리고 얘 르누아르는 사실은 제가 초보맘 시절에 무진장 좋아했던 아이. 지금은 키우느라고 조금 입장이 커졌잖아요.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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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라 중에서 이렇게 예쁜 보라가 없어요. 정말 예쁜 보라. 한번 굳혀 보세요. 굳히는 건 간단합니다. 쑥쑥이에 소림마사 2 정도 넣으시고 2대1 소림마사가 2입니다. 쑥쑥이가 1. 그러고 분을 작게 쓰면 굳히는 아주 기가 막히게 굳혀집니다. 자, 그다음에 거꾸로 가나요? 제가 어머 여기 핑클루비 먼저 갈게요. 핑클루비 요 아이는 많이 굳혀졌잖아요. 그럼 3,000원짜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굳혀졌잖아요. 저는 요 아이가 요렇게 요쩌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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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얘는 철화가 풀린 아이, 철화 풀린 아이.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두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그리고 많이 굳혀졌어요. 자, 7.5cm 핑클루비. 어머, 나 자랑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젤리아트.
묵혀보세요. 제가 이 정도는 정말 굳힌 아이예요. 저는 요 아이가 10만원짜리도 있지만 구독자님이 나는 굳히겠다, 키우겠다는 원하는 대로 얘는 젤리아트라고 불려서 유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모건 뷰티. 꽃대 이제 그래도 얘 한 달 있다 피어요. 구정진할 쯤에 얼마나 소담스러운 꽃 한 송이가 되는 모건 뷰티. 얘는 가장 저렴합니다. 현재 8개 중에서 8,000원. 에이, 그잖아요. 나도 있어요. 5.5cm 포트는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7.5cm 포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이에요. 별의 눈물, 지금은 꽃은 물론 안 피었습니다. 요 아이는 백화, 별의 눈물 중에서 하얀 꽃을 피우는데 제가 19년, 20년도에 요 정도 포스 9cm잖아요. 그러면 60만원에 구매했었던 아이 현재도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60만원, 아이고 만원, 만원, 만원. 오늘 이렇게 8종을 구매하면 얼마요? 5천원 꼴로 받으시고 44,000원 결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쑥쑥이 이렇게 많이 고민했어요. 쑥쑥이도 안 주고 무료 택배 해볼까? 아니야, 우리 흙이 좋으니까 그럼 흙을 드리고 택배비를 받을까? 아유, 자, 48번 소인재금 8종 세트. 자, 44,000원 결제합니다. 그리고 제가 쑥쑥이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자랑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어쩜 좋아. 마지막에 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나는 유튜브 나는 농부다에 이렇게 출연했는데 자, 2주 전에 했는데 37,000 조회인데 나는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런 조회 처음 봐요. 제 영상에는 이렇게 만조에 넘는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나 출연해서 유튜브로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려주는데 세상에 내가 그렇게 이쁘게 나온다고. 아이고 매장에 오셔서 그렇게 그냥 출연 안 했는데 그죠.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 더 반갑더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48번 소인재 금 8종 세트에 이런 핑클루비도 있습니다. 이런 핑클럽이네. 자, 그리고 드리는 흙은 아이고 그냥 대충 까짓 것 만든 거 아닙니다. 황금 비율로 만들어서 다육이를 얼마나 잘 키워요? 아이고 아까 봤잖아요. 자, 국민이면 국민이, 창이면 창. 이렇게 내가 정말로 키우겠다, 굳히겠다를 내 마음대로 해서 정말 잘 키우는 아이들. 저요, 창이 맞냐고요? 국민이도 맞습니다. 국민이만 맞냐고요? 염자도 맞습니다. 저희는 염자 직영 농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매장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에게 이게 무슨 염자. 염자 직영 농장은 따로 있는데 선별해서 어느 정도 굳혀서 우리 매장에 출하를 합니다. 아, 누가 농장에서 오픈해서 팔아요. 자, 그 다음에 흙 2kg는 5,000원짜리 드려요. 구독자님은 택배비 4,000원 내시고. 아이고 미안해라.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도 저기 말하는 입값은 좀 나와야지, 그죠? 자, 만약에 나는 흙만 더 추가로 구매코자 하신다 그러면 10kg 2만원 택배비에 해서 24,000원 결제를 해야 10kg가 갑니다. 얼마나 잘 키워요? 이렇게 잘 키우는 아이들. 얘요? 얘 이름이 뭐였다? 로라클론. 세상에. 로라클론. 아이고 세상에, 나 이게 뭘 하냐. 자,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흙이 황금 비율로 좋다. 이미 3년 전부터 써보신 분들은 지금도 쓰고 계세요. 저한테 공짜로 받아서 써봤던 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제가 비로소 흙이 좋은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머리를 못 깎듯이 나는 내 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써보신 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황금 비율 좀 말해달래. 쉿! 안 가르쳐드립니다. 자, 쑥쑥 영상 이어갈게요. 유튜브 나는 농부다. 가서 282회를 꼭 쳐서 나를 꼭 보시기 바래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도 같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린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린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